부스업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일부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듯이 이번 시간에 PG1의 녹화 시간 기준으로 20시간 전에 공개된 또 새로운 곡이 있죠? Sensitive featuring Blazo 라는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비주얼 비디오라서 공식 뮤직비디오는 아니고 음악으로 들어야 돼요. 가사가 굉장히 좀 야릇하고 끈적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사랑에 대한 얘긴데 이 곡은 PG1의 음악이라고 생각하기에 좀 저는 좀 의외의 성격들이 많았어요. 막 자신의 멘탈에 대한 얘기 아니면은 자신이 어떤 그래도 강하다라는 얘기 좀 그러니까 좀 센 힙합들? 약간 그런 음악들을 많이 들려줬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R&B스럽고 뭔가 좀 슬로우잼 바이브도 느껴지는 듯한 그런 음악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좀 의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PG1의 Sensitive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저는 슬로우잼 음악을 진짜 좋아하는데 PG1이 이런 바이브를 가져오다니 좀 놀랐어요. 보통 이제 이런 걸 침대 음악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여기 벌스 원이 블라조라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중국어로 뭔가 R&B 바이브를 이렇게 느끼는 것도 되게 신기해요. 근데 그 중국 가요? 차이니스 팝 음악 같은 데서 느껴지는 그런 노래 스타일 약간 이런 게 좀 들어간 것 같아. 이거 되게 가사 재밌어. 보석을 벗고 구석에 놓고 희미한 촛불을 켠다. 귀와 어깨의 냄새를 맡고 비슷한 사이드 드레스를 벗고 페로몬의 향기를 발산합니다. 고의적으로 피하지만 열망. 뭔가 섹슈얼한 가사는 없지만 굉장히 비주얼라이징이 잘 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거 섹시한데 가사가? 와, 뭔가 중국 로컬 바이브랑 플로우잼이랑 위켄드 같은 아티스트들한테 느껴지는 R&B 바이브 같은 게 막 다 섞였어. 이거는 침대에서 들어야 될 음악이네요. 아, 좋은데? 저 PG1의 노래 부르는 거 처음 들어봐. 여기 또 재밌는 구절이 있어. 당신의 눈에는 어떤 남자가 선배라고 생각해? 항상 가짜 메시지에 답장하는데 익숙한 경험이 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에 번갈아가며 당신은
그의 돈을 당신의 가방에 넣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오, 뭔가 디테일하고 비주얼라이징이 역시나 잘 돼요. 오, 좋은데? 오. 야, 재밌는데 이 노래? 약간 노토리어스 비아이지 옛날에 랩 말고 노래 불렀던 노래 있거든요. 플레이어 헤이런가? 약간 그런 바이브처럼 느끼기도 해요. 야. 'Feeling by my side'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다. 오, 재밌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게 이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 했던 거는 'Talk Too Much'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Talk Too Much'도 좋은데 저는 이 곡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또 힙합 블랙 뮤직 안에서 또 특별히 더 조금 더 좋아하는 장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80년대 음악이라고 대변되는 것들을 좋아해요. 뭐 뉴잭스윙이라든가 아니면 R&B 안에서도 또 슬로우잼 같은 음악들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 곡은 제가 좋아하는 슬로우잼 바이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80s로 가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약간의 그 뭔지 아시죠? The Weeknd 스타일 같은 토론토 바이브 같은 좀 그 특유의 그 믹싱 사운드 같은 약간 그런 것들이 또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재밌는 음악이 나왔다는 거. 재밌는데요? 그냥 되게 흥미로워. 음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래퍼들의 이런 시도들이 흥미로워요. 사실 요즘 아시겠지만 래퍼들이 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래를 부르는 곡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PG1의 음악적 바이브가 그냥 힙합이라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블랙뮤직 전반으로 좀 이렇게 팽창되는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재밌는 게 벌스 원의 노래를 불렀던 블라조라는 이 아티스트의 그 바이브가 되게 특이해요. 로컬 바이브도 있고 R&B 바이브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의 바이브가 섞여서 부르니까 뭔가 새로운 걸 듣는 느낌이야. 여러분들한테는 뭐 익숙할 수도 있는 어떤 노래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좀 신선한 거죠. 페이즈리스 앨범이 곧 발매 임박이라고 들었는데 PG1의 앨범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진짜 흥미로운 노래였어요.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침대 위에서 이 음악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무조건 침대에서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